안녕하세요, 포니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네요. 2018년도는 음양오행 중 노란색을 뜻하는 무와 12간지 중 개를 뜻하는 술이라서 무술년의 해라고 하는데요. 오행 중에서 노란색을 뜻하는 무는 황금을 뜻하기도 한대요. 그럼 2018년도 무술년 황금개띠를 맞이한 첫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첫 단계는 수분감을 채울 수 있는 베이스부터 발라볼게요. 얼굴 전체에 발라준 뒤에 두드려서 흡수시켜줍니다. 파운데이션은 영양과 보습이 풍부한 제품을 선택했어요. 요즘처럼 코 떨어질 것 같이 추운 날씨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테스터했을 때 손으로 대충 문질러 발랐는데도 영양크림 바른 것처럼 착 밀착돼서 신기해서 구입했던 제품이에요. 일반적으로 수분감만 넘치는 제형이랑은 좀 달라서 피부 표현이 꿀먹은 것처럼 탄력있어 보이게 발려요. 이렇게 촉촉한 크림 같은 제형은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두 번에 나눠서 발라줘야 수분감이 더 오래 지속되고 지속력도 좋아요. 먼저 얼굴 전체에 브러쉬를 사용해 얇게 분포해준 뒤에 물먹인 스펀지로 두드려 펴발라주세요. 다시 한번 얼굴 안쪽에 브러쉬로 분포해준 뒤에 펴발라줍니다. 컨실러는 리퀴드와 스틱이 함께 있는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리퀴드 타입을 사용해서 얼굴에 양감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분포해줍니다. 앞서 사용했던 물먹인 스펀지를 사용해서 밀치듯 펴발라줬어요. 유분을 잡아줄 수 있는 파우더를 사용해 볼게요. 이 제품은 유분은 그럭저럭 잡아주는데 요철은 많이 커버하지 못하더라고요. 우선 퍼프의 넓은 면으로 광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 위주로 발라줬어요. 그 다음 퍼프의 테두리 부분에 제품을 묻혀서 화장이 쉽게 번지거나 지워질 수 있는 눈 및 콧방울 주변에 발라줬어요. 눈썹은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해 볼 건데요. 먼저 펜슬 타입을 사용해 부드러운 형태로 그려줍니다. 눈의 앞 코너를 연장한 선까지는 넘어오지 않도록 그려준 뒤에 비어놨던 눈썹 앞부분은 펜 타입을 사용해서 한 올 한 올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눈썹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이목구비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가격은 좀 비싼 편인데 이목구비 음영용으로 컬러가 정말 잘 나왔고 발색도 약해서 얼룩지지 않게 표현되고 자연스러워요.
발라던가 콧대를 연결해서 발라준 뒤에 콧등을 스치듯이 터치해서 끝부분이 오똑한 느낌으로 발라줬어요. 비주, 입술 아래, 턱끝 부분에도 터치해줍니다. 아이섀도우도 두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해볼게요. 먼저 사용해볼 제품은 일본에서 구입한 엑셀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가루 타입과 크림 타입의 중간 텍스처라 가루 날림은 전혀 없지만 발색이 약한 편이에요. 먼저 골드 브라운 컬러를 눈두덩과 언더라인에 넓게 발라줍니다. 그런 뒤에 블러쉬 제품을 앞서 바른 섀도우의 경계 부분에 발라서 혈색 있는 느낌으로 블렌딩 시켜주세요. 베이스로 사용했던 섀도우보다 짙은 브라운 컬러로는 눈두덩 뒤쪽에 음영감을 더해줍니다. 이제 브라운 펜슬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점막을 먼저 채워준 뒤에 점막 윗부분 라인을 정리해주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눈꼬리는 아이라인의 둥근 동선을 그대로 타고 내려오는 듯한 각도로 짧게 빼그려줬어요. 앞서 사용한 섀도우 팔레트의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로는 아이라인 끝부분을 살짝 블렌딩 시켜준 뒤에 언더라인 끝부분까지 연결하듯이 발라서 그윽한 느낌을 줬어요. 이제 속눈썹을 연출하기 전에 아이래쉬 컬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주세요. 인조 속눈썹도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사용할 건데요. 첫 번째로 사용할 브라운 컬러의 래쉬는 통으로 붙여줄 거고 두 번째로 사용할 길이가 긴 래쉬는 조각 내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먼저 부드러운 인상을 연출해주는 브라운 래쉬를 붙여줍니다. 앞서 보여드린 속눈썹을 이렇게 네 개로 잘라놨는데요. 눈 끝부분을 시작으로 띄엄띄엄 붙여서 초롱초롱한 느낌의 속눈썹을 연출해줍니다. 이제 마스카라를 사용해 위아래 속눈썹에 발라줄게요. 언더라인에도 인조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오늘 단계가 좀 많죠? 언더라인 속눈썹도 이렇게 세 등분으로 조각내서 사용해볼게요. 이제 눈두덩과 언더라인에 글리터를 붙여줄 건데요. 글리터를 붙여주기 전에 쌍꺼풀풀을 붙일 부위에 먼저 발라주고 거의 다 말랐을 때쯤 골드 글리터를 얹혀줍니다. 언더라인 부분에는 눈 밑부분까지 글리터가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넓게 발라줄게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무술년에는 금 같은 일이 흘러 넘치시라고 뜻을 담아서 발라봤어요. 골드 글리터를 다 바른 뒤에는 풀을 다시 발라주고 좀 더 큰 글리터를 부분 부분 붙여줍니다. 자, 이제 얼굴에 떨어진 글리터를 좀 털어내주고 톤다운된 코랄빛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블러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크리니크 치크팝은 꼭 장만해보세요. 가루날림은 전혀 없고 컬러도 오래갈 뿐만 아니라 한 겹 한 겹 바를 때마다 수채화 느낌으로 컬러가 얹혀져서 치크 표현이 정말 정말 예쁘게 되는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컬러는 제가 요즘 완전 빠진 제품이라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강추예요. 볼에 넓게 발라준 뒤에 볼 앞부분에 좁은 영역으로 한 번 더 덧발라 발그레한 느낌으로 연출했어요. 립도 치크 컬러에 맞춰 톤다운 코럴 컬러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 제품은 바른 뒤에 고정이 되면 묻어남이 전혀 없고 픽싱이 완벽하게 되는 제품이에요. 특히 매트한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해요. 입술 라인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발라준 뒤에 아이섀도우용 브러쉬를 사용해서 라인을 살짝 블렌딩 시켜줍니다. 입술 안쪽 부분에 컬러를 한 번 더 덧발라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